지난 시즌에 대한 평가도 부탁드리겠고요. 감독으로서 내년 시즌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그 포부가 좀 궁금합니다. 지난 시즌에 대한 뭐 제 나름대로 한다면은 좋은 그런 그 신인들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고 조금 안 좋은 쪽으로는 이제 부상 선수들이 좀 연대보다 또 그 주전 선수 4명까지 나올 정도로 부상수가 많았는데 뭐 그런 부상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역시 그 젊은 선수들이 그 SK 라이츠의 그 SK 그 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또 그 자신감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큰 수확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앞으로 그 팀 구성은 역시 그 젊고 패기 있는 선수들 작년 시즌 뛰어봤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 그리고 그 신인들 대해서 그 일란 민준이나 최국영 선수 이런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한 그 팀에 헌신할 수 있고 그 응집력을 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을 위주로 강하고 움직이면 있고, 팀워크 강하고 움직이면 그런 그 아주 강한 팀을 만들려고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. 결과보다는 내용이 괜찮았기 때문에 감독 대행에서 감독이 되신 것 같은데요. 네. 그만큼 또 이제 다음 시즌부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또 결과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. 네. 어느 정도 성적을 좀 목표로 하십니까? 뭐, 저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런 그 주중력이 안 좋고 무례할 같은 그런 팀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작년까지. 그런 그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팀으로 만들고 또 팀 분위기가 좋고 팀업이 좋은 그런 팀으로 희망이 있는 팀으로 바꿨다면 이제 올해는 그 희망이 아닌 진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 꼭 그 6강 이상의 성적을 목표로 최근 나이츠가 그 중간에 6강을 한 건 같지만 10년이 넘도록 좋은 그렇다 성적을 높이기 때문에 제가 꼭 그 나이츠의 위기를 제가 꼭 극복해서 6강 이상의 성적을 내려고 그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. 이제 다음 시즌에 용병은 어떤 용병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또 작년에 이제 미디어 데이 때 또 6강에 들면 퍼포먼스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감독 되시고 다음 시즌 6강에 들면 또 뭐 또 퍼포먼스 계획이 있으신지. 일단 그 제도 자체가 2명 보유에 1명 출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용병의 스타일은 그 좀 그 큰 선수 저희 팀이 신장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선수 위주로 뽑을 생각이고요. 그리고 큰 선수에 좀 스피드가 좀 있는 선수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올해 만약에 또 6강 이상 가면 그대로 약속은 팬분들에게 그대로 지켜드리겠습니다.